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인쇄물들. 이러한 인쇄물은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생활 속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인쇄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스치듯 보기만 했던 이것. 바로 라벨입니다. 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바코드 형태로 압축되는 라벨은 상품 판매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만큼 라벨 인쇄 공장은 지금도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디자인된 라벨을 주문량만큼 찍어내면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라벨 인쇄 공정에도 수학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라벨 인쇄 공정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다양한 종류의 라벨을 분류한 후 한 장의 스티지에 어떠한 라벨을 몇 개씩 배치해 인쇄할 것인지 계산을 해서 레이아웃을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레이아웃대로 필름을 만든 뒤 최종적으로 필름에 맞춰 스티지에 인쇄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한 장의 스티지에 각각의 라벨을 몇 개씩 배치해 인쇄할 것인지 라벨을 분류해 레이아웃을 만드는 과정에 수학이 사용되는 겁니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해 인쇄업체는 필름과 스티지를 적절하게 사용해 재고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생산 비용에서 시간까지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라벨 프린팅 업체 W사는 이미 라벨을 배열하는 과정에 수학적 알고리즘을 적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지만 현대사회의 제조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더 효율적인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학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는데요. 이 소팅하는 과정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동화를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 업체들이 이런 과정을 실무자들이 직관과 경험을 의존해서 임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받은 내용은 그 기존의 공정 과정에서는 이 필름에서 이제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그걸 통계적인 비율을 이용해서 프린트를 하다 보니까 그 쓸데없이 버려지는 종이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면서 비용이 누적됨에 따라서 경영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원하게 되었고 즉 수학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라벨 배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수학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A, B, C 세 개의 제품에 대해 각각 100장, 50장, 20장의 라벨 인쇄 주문이 들어왔을 경우를 가정해서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한 장의 스티지에 어떤 종류의 라벨을 붙일 것인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순열의 원리에 따라 하나의 시트지에 배치할 수 있는 라벨의 조합은 총 7가지. 라벨의 종류가 많을수록 복잡한 문제지만 순열을 사용해 라벨을 조합할 수 있는 경우를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후 다양한 라벨 조합 중 어떤 조합을 선택해야 모든 라벨을 완벽하게 인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원리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시트지에 배열할 수 있는 총 라벨의 수에 따라 중복 조합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라벨의 주문량에 맞춰 어떠한 조합이 최소한의 시티지로 인쇄가 가능한지 또는 낭비되는 라벨 수를 줄일 수 있는지는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 계산합니다. A의 주문량이 100개, C의 주문량이 20개인 이번 경우를 살펴봤을 때 첫 번째 시티지의 배열이 두 번째 시티지의 배열보다 초과되는 라벨 수, 필요한 시티지의 수도 적어 훨씬 경제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학적 방법을 통해 고도화된 알고리즘은 최적화된 라벨 조합을 찾아줄 뿐 아니라 주문과 공정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 적합한 결과를 제시하고 계산 시간 또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내 모든 영세 라벨 업체들과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경제 및 환경 문제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화가 핵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으로 라벨 인쇄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인쇄 분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자들의 역할은 더욱 커질 텐데요. 이 4차 산업혁명 넘어가면서 단순 노동에서 이제 그런 수학적인 배경이 있는 고급형 인력이 양성되는 인력으로 이제 변화할 것인데 그러한 변화 과정의 하나의 바람직한 선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공 사례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하나의 선례가 되고 그를 통해서 저희 이제 수학과 사람들이 이 산업에 많이 공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선순환으로 또 다른 업체들이 또 의뢰를 받고 또 해결해 주고 이러면서 우리 국내 산업계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심코 지나쳤지만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 라벨. 그리고 이러한 라벨의 효율적인 인쇄를 위해서 철저한 수학적 계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 세상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힘. 바로 산업수학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딱 돌려보면 어떠한 물건이든 책이든 전부 다 이 바코드가 다 찍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인쇄의 공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그 인쇄하는 그 시트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 수학이 사용됐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깔끔하고 쉽게 잘. 그러네요. 사실 얘기하면서도 제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예, 역시 이리 씨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배우는 자세로 제가 높게 평가해드려요. 고마워요. 네. 그래서 시트지에 라벨을 얼마나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된 것인데요. 네. 예전에는 적은 종류의 제품을 다량 생산을 했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제품을 조금씩 찍게 되었고 그다음에 세일을 하게 되면 오늘의 금액이 내일의 금액과 또 달라지게 달라지죠. 되기 때문에 그 라벨지의 종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곳에서 낭비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라벨지를 우리가 인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사용되는 수학이 순열이라든지 중복조합이라든지 자연수의 분할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하는 목과 나머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알면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군요. 저희가 영상에서 봤을 때는 A, B, C라고 하는 세 개의 라벨지 중 A와 C라고 하는 라벨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인쇄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A, B, C 모두 다 인쇄했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한번 해볼까요? 어떨까요? 해보셨죠? 아, 저한테 얘기한 거였어요? 너무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당황했어요. 선생님한테 얘기하신 줄 알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A와 C라고 하는 라벨지를 우리가 인쇄를 할 때 A 라벨지 100장과 C 라벨지 20장을 인쇄하기 위해서 한 시트지의 A 3개와 C 하나로 34장을 우리가 인쇄를 했을 경우 A가 2장이 남고 C가 14장이 남게 되었는데요. 네. 거기에 B라고 하는 라벨을 인쇄하려고 하게 된다면 B는 50장을 원한다고 했으니까 4개의 라벨이 붙어있는 B 시트지를 13장을 인쇄하게 되면 결국에는 2장의 B가 남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인쇄를 해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A를 한 종이에 4개의 라벨지를 넣고 그 다음에 한 시트에 B 3개와 C 하나를 놓게 된다면 A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25장, 네. B와 C로 구성되어 있는 건 20장, 그래서 총 45장으로 우리가 모든 라벨지를 인쇄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47장이었는데 45장으로 오, 그리고 그 전에는 라벨 남는 것이 18개였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는 B가 10개만 남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영상에서 봤었던 것들은 A와 C로 했었었는데 여기에 B 하나만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복잡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적인 산업에서는 더 많은 변수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명확하게 짜지 않으면 인쇄업에서 많은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었던 또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중학교 때 배웠었던 고등학교 배웠었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첨가된다면 인쇄업에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라벨을 배치하는 것 외에도 수학이 필요한 곳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영상에서 라벨지 인쇄라는 한 사례만 살펴봤는데요. 이 인쇄업을 비롯한 제조업이 전체적으로 요즘 한 기업 안에서 물건을 기술 개발, 제조, 마케팅, 무역, 물류까지 전부 다 이런 것을 한 번에 한 기업 안에서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 영역 공정마다 한 군데 한 군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겠어요. 이런 수많은 문제 중에 여러 가지 변수를 적용해서 최적화된 방법을 찾는데 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수학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각 공정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한 분야의 수학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골고루 다양한 분야의 수학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수학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영상에서 본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마케팅하고 물류 포장까지 그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해외 공장에서 물건이 올 때 장기간 비행을 하느라고 항공 수송비가 너무 많이 든 거예요. 오히려 제조비보다 수송비가 더 많이 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물건의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최적의 물건 가격 너무 또 올리면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의 변수들에 대비해서 최적의 물건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수학자들이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 같은 게 보면은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고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성을 가지고 달리다 보면 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수학입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야, 근데 그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왜 걱정이 돼요? 아니 그 앞으로도 이 제조업이라는 게 네. 뭐 계속 있긴 있을 거잖아요. 있긴 있을 텐데 결국 얘기 들어보니까 그 수학자 말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다 실업자가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말에 네. 너무 공감해요. 왜냐하면 제조업 현장에서 많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물레로 실을 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장에서 그 방적기라고 기계로 실을 짜니까 손으로 실을 짰던 사람들은 다 실업자가 됐죠. 그러면 지구가 망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직종으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가 되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들 텐데 이건 1, 2, 3차 산업혁명하고 마찬가지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자리가 없어진 만큼 더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의 삶의 질은 자꾸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조업의 경우도 로봇이 생겼다고 하면 로봇을 만드는 사람, 로봇을 프로그램하는 사람, 그걸 관리하는 사람, 그 로봇을 이용해서 뭔가를 생산하는 사람, 여기 새로운 일자리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바뀔 뿐이지 순간적으로 실업이 생기지만 이리 씨가 걱정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실업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수없이 많은 일자리를 가만히 보면 네.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수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내지는 수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더 많은 직업과 산업에서의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수학을 보시는 많은 학생들은 수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리 씨 너무 걱정하지 마요. 네. 먹고는 살 수 있대요. 아, 로봇을 웃겨주는 개그맨도 필요하잖아요. 됐어요. 차라리 수학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직업의 형태까지 바뀌게 될 텐데 아이들한테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미래의 유망한 직업은 이렇게 수학과 어딘가가 맞닿아 있대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이들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정말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또 흥미로운 수학 이야기 저희 다음 주에도 또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수학 궁금증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